제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렇게 선동적이지 않는데 저렇게 나와서 오늘 선동을 좀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로 화면이 좀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업 28일째입니다. 7월 1일 파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동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선동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파업을 벌써 한 달 가까이 한치 흔들림 없이 강구하게 여러분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협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 10여일로 넘게 협상을 해서 오늘 일단 가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오전에 사장과 공식 면담을 통해서 사측의 의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새 노조가 형식이 아닌 실체를 인정받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사측과 협상한 결과를 내일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미진한 점, 부족한 점 질책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파업 정신을 가지고 제작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KBS의 변화, 의미 있는 싸움에 제2단계 싸움을 해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제작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지금의 이 마음, 지금의 이 결기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갑시다. 내일 조합원 총회 현장에서 다시 뵙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긍심과 기쁨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 소리에 모아 주십시오.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1000명의 마음과 기백을 모아서 저 자랑스러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